산타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오늘은 충북 영동의 백대 명산 천태산과 금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영동의 명산 갈기산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박간몰이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정상에 올랐다가 말갈기 능선을 지나 차갑고개에서 소골 계곡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인데요. 삐죽삐죽 멋진 바위 능선이 말의 갈기를 닮았다고 해서 갈기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늘 그 말갈기 능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주차장에서 출발하면 바로 가파른 경사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와, 여기 주차장에서 그냥 경사가 바로 시작돼버리네요.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충북 영동의 갈기산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충북 영동의 백대 명산 그 직벽 로프 구간이 있는 천태산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산인데요. 이 산 능선의 모습이 삐죽삐죽 솟은 바위들이 말갈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갈기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굽이쳐 흐르는 금강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산세들이 아주 멋지고 수려한 곳인데요. 정상에 올라가면 경치가 와, 예술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충북 영동 갈기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시작하자마자 지금 계속 이런 경사 구간으로 시작되니까 주차장에서 충분하게 몸을 풀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 당일 능선에 시원한 봄바람이 불어왔는데요. 얼마 전까지 차갑게 느껴졌던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갈기산 코스는 시작부터 바로 능선으로 올라가는 코스여서 탁 트인 개방감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코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올라가면서 능선의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양옆으로 이렇게 탁 트여있는 느낌을 느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 갈기산 코스가 딱 그런 곳입니다. 이런 구간은 이제 햇빛이 뜨거운 여름에 오면 조금 더울 수도 있는데요. 요즘 같은 선선한 봄에 딱 오기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사도는 정상을 향해서 5, 6, 7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지나온 헬기장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고요. 이제부터 다시 정상까지 계속 경사 구간입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금강 경치를 선물해줍니다. 와, 와, 여러분, 저는 지금 아까 주차장에서 40분 정도 올라왔고요. 조기가 이제 들머리 방면입니다. 와, 이 금강의 모습 좀 보세요. 와, 이 멋진 산세 사이로 에메랄드빛 금강이 쫙 가로지르는 모습이 와, 너무 멋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봉우리가 옥새봉이라는 곳이고요. 지금 지도 보니까 저기 우뚝 솟아있는 저 금강 건너편에 멋진 산이 백대 명산 천태산입니다. 야, 천태산도 여기 갈기산에서 이렇게 건너보니까 우람하고 웅장한 산이네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등산 내내 이런 개방감이 느껴지는 코스는 정말 좋습니다. 저처럼 이런 능선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갈기산 코스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갈기산 정상을 곧 도착합니다. 1시간 30분 딱 걸렸어요. 지금 여기 정상까지는 계속 경사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비봉 다녀와 보신 분들은 그 경사 구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비봉 쭉 올라가는 그 구간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이제 여기 정상 구간 지나면 그 말갈기 능선 나타납니다. 아주 멋진 바위 능선 구간인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상부터 가시죠. 야. 산행 시작한 지 1시간 30분 만에 585m 갈기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야. 정상 직전에 이런 루프가 있습니다. 우와. 와, 도착. 이야, 영동 갈기산입니다, 여러분. 585m. 우와. 와, 너무 멋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경치 구경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게 진행 방면으로 보이는 말갈기 능선입니다. 이야, 진짜 멋있네요. 이 괜히 이 갈기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닙니다. 저 뾰족뾰족한 말갈기 능선을 지나서 차갑 고개를 지나 소골 계곡으로 하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갈기 능선으로 갑니다. 이제 말갈기 능선을 만나러 갈 차례입니다. 정상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말갈기 능선으로 가는 방면이 지금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길이에요. 여기 정상에서 내려오셔서 요 구간 내려갈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이동하겠습니다. 정상에서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와서 잠시 이동하면 말갈기 능선 입구에 도착하는데요. 이정표를 보고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말갈기 능선. 소개합니다. 충북 영동 갈기산의 명물 말갈기 능선입니다. 굉장히 멋진 자연 성벽 위를 이렇게 걷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 뾰족한 능선 위를 양옆에 탁 트인 경치를 구경하면서 걷는 요 느낌이 굉장히 매력 있는 코스입니다. 이야. 갈기산 정상에서 바라보았던 말갈기 능선의 모습도 정말 멋졌는데 직접 말갈기 능선을 걷는 건 정말 더 멋진 일이었습니다. 말갈기 능선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딱 지나면 이제 기점 나오는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위험 구간 방면으로 가면 갈기산 관광농원 가는 길인데 여기는 지금 산불 방지 통제 구간이요. 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월령봉 방면으로 가다 보면 이제 차갑 고개에서 소골 계곡으로 다시 원점 회귀할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기점을 지나서 차갑 고개로 가기 위해서는
잠시 내리막을 내려갔다가 555봉이라는 봉우리에 오르는 경사 구간을 살짝 올라야 합니다. 요 구간에 요런 아찔한 바위 구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555봉에 도착하면 차갑고개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파란색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를 따라서 다시 차갑고개까지 내려가는 가파른 내리막 구간을 내려갑니다. 요 구간 미끄러우니까 주의하세요. 차갑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주차장까지 2.7km 되네요. 그렇게 가깝진 않네. 자, 이제 여기 소골 계곡길로 내려가는 건데요. 2.7km면 1시간 조금 넘게 하산할 것 같습니다. 자, 차갑고개에서 지금 이 계곡길로 하산하는 구간이 길이 좋진 않습니다. 지금 낙엽으로 길도 많이 가려져 있고 미끄러운 흙길 구간이고 막 나무들도 많이 쓰러져 있고 확실히 약간 자연 그대로 모습,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은 모습이 남아있는 구간이에요. 이제 막 겨울이 지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산행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혼자 산행을 오셔서 이 구간으로 하산을 하시면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산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런 구간을 내려가실 때는 저는 트랭글이라는 지도 어플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하시는 지도 어플 중간중간 한 번씩 계속 확인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 방향을 인지하면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마일 갈기 능선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충북 영동의 명산 갈기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기산 주차장에서 출발하면 바로 경사 구간이 시작됩니다. 주차장에서 몸을 충분히 푸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사 구간이 제비봉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비봉 경사 구간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정상 도착할 때까지 계속 양옆으로 탁 트여있는 능선 경사 구간이에요. 경사도는 567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정상 아래 로프 구간을 쫙 올라가면 갈기산 정상에 딱 도착하는데요. 굽이치는 금강과 어우러져 있는 산하의 경치를 구경을 하고 이제 말갈기 능선으로 향하는데요. 이 정상 아래 바로 좀 가파른 경사 구간 쭉 내려와서 이제 말갈기 능선에 올라탑니다. 요 구간 진짜 멋있었어요. 말갈기 능선에서 사진 많이 찍으세요.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쭉 이동하면 월령봉 가는 길이라고 기점이 이제 딱 나오는데, 여기서 월령봉 방면으로 가다가 차갑고개에서 하산을 해야 돼요. 이 기점 지나고도 555봉에 오르는 살짝 아찔한 암릉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사 구간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55봉을 지나서 차갑고개로 쭉 내려오는데요, 이 차갑고개에서 주차장까지 2.6km 정도 하산길인데, 하산 시작하고 초반에 한 1km는 길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 구간 내려오실 때 지도 잘 확인하면서 알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내려오시고요, 한 중반부 정도 되면 이제 하산길이 무난한 계곡길, 하산길로 딱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원점 회귀하는 데까지 지금 딱 4시간 걸렸어요. 여러분께서도 오시면 그냥 한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하산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나타날게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산타TV